김관우, 너 빨리 일어나. 학교 가야지. 관우의 방문은 여전히 잠겨져 있는데요. 학교 갈 시간이 됐는데도 나오지 않습니다. 방 안 일어나? 방문 두들겨도 안 일어나. 학교 가야 되는 거 아니야? 몰라. 쟤 무슨 일 있나? 큰언니, 쟤 무슨 일 있었어? 너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. 쟤 진짜 이상해. 여태까지 이런 적 한 번도 없었잖아. 혹시 관우 중2병 아니야? 중2병은 뭐였어? 근데 진짜 이상하긴 했어. 말도 안 하고. 어디 아픈가? 엄마한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아, 밖에서 뭔 일 있었나 보지. 그냥 냅둬. 관우가 달라진 이유를 누나들도 모르는 듯한데요. 아, 근데 오늘 설거지 누가 할 거야? 당연히 막내가 해야지. 그거 우리 집 법칙이잖아. 나? 김세나 화이팅! 잘 먹었어! 언니. 너 엄마한테 중2병이니 뭐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. 엄마 걱정하니까. 아니 잠깐만, 이거... 아니 왜 치우쳐야 하는 거야? 막내가 일을 다 해야 되는 거야. 네, 그게 우리 집 법칙이에요. 큰 언니가 둘째 언니한테 시키면 둘째 언니는 저한테 시키고 저는 관우한테 시키고. 근데 저 자식이 갑자기 배신 때리잖아요. 근데 솔직히 좀 걱정돼요. 졸지에 설거지를 하게 된 세나. 그동안 누나들은 자신들만의 법칙대로 막내 관우에게 모든 심부름과 일을 시켰던 것입니다. 그때 관우가 방에서 나오는데요. 김관우, 너 밥도 안 먹고 학교 가게? 너 솔직히 말해봐. 요새 무슨 일 있지? 아니. 그럼 가다가 쓰레기 좀 버려주고 가. 싫어. 야, 진짜. 야! 아, 쫄게 하네. 야! 돌았나 진짜? 네 약 처먹었냐? 그만하라고! 뭘 그만해! 아, 그만하라니까! 싸가지고 밥 말아먹는다 진짜! 왜 그래? 나 왜 맨날 누나들만 들어야 돼? 야! 싫다고 하면 안 돼 나는? 당연한 거 아니야? 왜 그래야 되는데? 김관우! 너 무슨 일 있어? 관우야! 제목한 거 왜 그래? 아니 일로 와! 아, 너 그만해 진짜! 아, 저 사춘기잖아! 이거 싸가지가 없잖아! 언제까지 싸울래?